자, 안녕하세요. 정부로입니다. 오늘은 완주왕사 와일드 개체인데요. 아는 형님께서 직접 채집하셨던 그 개체를 산란해제하려고 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산란목이 아주 훌륭하게 산란을 많이 해놓은 것 같아서 이렇게. 자, 보이시죠? 산란해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개체를 한번 보여드리자면, 보통 요즘에는 왕사슴벌레가 7cm, 8cm 나오는 거는 완전 그냥 흔한 일인데, 이 개체는 5.6cm, 5.6cm인데도 이렇게 턱이 참잘 빠졌죠. 보통 이렇게 와일드 왕사 같은 경우에는 7cm 넘는 개체가 되게 드물고, 이렇게 5cm에서 6cm대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암컷도 요즘에는 5cm짜리 넘는 암컷이 굉장히 많은데, 와일드 왕사 암컷은 3cm에서 4cm대. 이게 뭔가 이렇게 체형이 좀 다른데, 암컷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해제한 다음에 이쪽에 임시로 보관해둘 제가 만든 톱밥. 입자랑 색깔이 굉장히 좋죠? 해가지고 한번 산란해제를 해볼게요. 산란해제 할 때는 이렇게 일자 드라이버로 살살살살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자세하게 보여드릴 순 없고, 이렇게 살짝살짝 하고 나서 나오면 그때그때 보여드릴게요. 자, 전화가 와서 끊겼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 유충 나온 게 보이시나요? 자, 이게 와일드 왕사라서 제가 저번에 전북 익산에 가서 이렇게 잡은, 혹시 그 포스팅, 아 뭐냐, 업로드한 거 보셨나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되게 잡기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집에서 산란해제를 하려니까 되게 편안하네요. 한 마리 한 마리 소중하게 해제합니다. 자, 역시나 왕사슴벌레는 산란목이 건조해도 산란을 잘해요. 보시면 이 시큰들 보이시나요? 이 시큰들을 따라가면, 여기 시큰, 이런 시큰들을 따라가면 애벌레가 있을 거예요. 아이고, 2령이 나왔네, 2령. 이게 시큰이에요, 시큰.
제가 좀 산란 해질을 늦게 하는 감이 있어서 일회용 요충들이 나오네요. 제가 알 나오는 걸 굉장히 싫어해가지고 늦게 해요 하거든요. 여기도 안에 있네요. 엉덩이 보여요, 여기? 일명 유추. 지금 다섯 마리 나왔죠? 다섯 마리. 시큰인데 어디 갔을까? 아이고. 아이고, 터져버렸네. 아닌가? 아이고, 터졌네요. 아이고, 이렇게 천천히 잘 해도 이렇게 죽이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좀 집중 좀 할게요, 빨리.
아직 반도 안 했는데 거의 10마리 나왔네요, 10마리. 영상이 길어질 것 같은데. 자, 지금까지 했는데 이만큼 나왔어요. 한 마리 죽이고. 이렇게 해체를 늦게 하니까 알이 안 나오고 보통 다 1령. 좀 빨리 산란하는 건 2령이 나와서 저는 이때가 제일 좋아요. 알 나오면 인큐베이터 해줘야 되니까 천천히 이렇게 긴 시간을 갖고 산란해제를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진짜 지금까지 거의 20도 나왔는데 반했어요, 반. 그래서 지금 이걸 어떻게 할까 지금 고민되는데 좀만 더 할게요. 마지막으로 한 마리만 찾겠습니다. 라스트 한두. 이렇게 해서 오늘 왕사슴벌레 산란해제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이렇게 해놔서 이런 식으로 임시로 보관을 해두고 다음에 유충병에 톱밥이나 균사, 왕사슴벌레 균사 효과가 많이 봤기 때문에 이렇게 임시로 보관해 뒀다가 균사나 톱밥에 옮겨 주시는 거가 좋아요.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왕사슴벌레를 여기 알도 하나 있나? 알이 아니구나. 거의 20두 가량 받았네요. 이 개체는 전북 완주 와일드 왕사고요. 이 개체들이 나중에 샵이나 농장에서 판매될 예정이니까 정말 와일드 개체를 자기가 키우고 싶다. 그럼 나중에 연락 한번 주세요. 이렇게 두각이 큰 애들은 처음부터 수컷일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성질이 나쁘네요, 확실히. 유충들이. 해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이 나머지 이거는 나중에 하도록 하죠. 이 영상을 마무리하고요. 궁금하신 점이나 뭐 보고 싶은 영상 있으시면 타란툴라나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모두 문의 주시고요. 그리고 벅스런 카페에서 지금 극태 왕사슴벌레랑 왕사슴벌레 유충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 빨리 벅스런 카페에 가입하셔서 이벤트 참여하세요. 네, 여기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